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사냥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사냥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아,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 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황교안 대표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오랜만이 됐습니다. 네,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작년 10월에 네. 가장 먼저 우리 당의 네. 정치인들 중에 제일 먼저 제가 출마 선언을 했고, 네. 구석구석을 좀 다니면서 민생을 챙기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은 어디 계시나요? 지금은 네. 경북에 있고요. 아, 경상북도. 네. 지금 이제 포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네.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아, 저 지방은 어디 어디를 다녔었습니까, 최근에? 다른 지역, 네. 부산, 대구. 대구 대구. 쪽에, 지난주에 또 대구 쪽에 있었고, 네. 이번 주는 이제 경북을 쪽 이제 다니려고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부울경, 네, 부울경. 그쪽을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영남 쪽은 다 이제 될것 같고, 네. 충청도나 이런 쪽좀 틈틈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다, 네. 다녀보시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오늘 경북은 워낙에 광역이어서, 네. 뭐, 다 가기 어렵죠. 뭐, 그래도 하여튼 저, 최선을 다해서, 네. 군음을 쪼개가지고 좀 가고 있는데, 오늘은 경북의 네. 동쪽 지역을 쭉 밑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 제일 그러시군요. 위에서부터. 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 좀 만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녀보시니까 어떻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좀 달라졌습니까? 이쪽의 반응은, 네. 우선 지금은 제가 그냥 이쪽 다니고 있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가서 만나는 거니까, 아, 네. 저만 이제 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다른 분들과 비교가 잘안 되네요. 아, 근데 네. 일단 지지하는 거는 아주 굉장히 좀 아. 열광적이라고 아, 할까. 그렇군요. 또 올해 저하고 이제 제가 또 대구 고검장도 했었으니까 네, 그렇죠. 인연도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 상황은 아주 저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당초 컷오프가 4명인가 5명 했는데 오늘 4명으로 확정됐네요. 4명으로 확정됐습니까? 네, 4명으로 확정됐어요. 예. 뭐, 3명으로 한다, 이런 잡음도 있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3명으로 할까, 이런 아, 잡음도 있었는데, 4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컷오프.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 네. 저를 떨어뜨리려고 네. 제가 5위, 4위일 때는 3명만 하자. 이렇게 하면 제가 빠지지 않습니까? 너무 꼼수가 보이는 얘기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예. 내가 설마하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큰 당에서 예. 그런 꼼수를 부리겠냐? 예. 뭐 그랬는데 예. 하여튼 정의대로 돼가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경선 룰의 또 하나 문제점이 모바일 투표를 하는데 선관위에다가 위탁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선관위는 우리 당의 선관위가 있는데 네. 지금 중앙선관위원회에 맡기겠다는 그거죠. 거거든요. 그거요. 예, 지난 뭐4.15 총선이니 계속 부정선거 시비의 온상이 중앙선관위였거든요. 그렇죠. 네. 첫째는 왜 거기다 맡기냐. 네. 둘째는 우리 당 대표 뽑는데 왜 남한테 의지하냐. 우리 네. 당 뽑는 거를 우리가 하면 되지. 네. 왜 남에게 의뢰하느냐.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해보니까 뭐 굉장히 비리 잡음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할수 없다. 네. 이래가지고 맡긴 사례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당 네. 아니거든요. 네. 또, 선거 관리 너무 잘해왔던 당인데 갑자기 외부 기관 중앙 선관위에 맡기면서 요즘 같은 이런 아주 많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네. 문제가 있는 곳에라도 우리 대표는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네. 그걸 중앙선관위에 맡긴다는 건좀 말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그동안 한 행태를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여기서 이거는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정말
당당하다면 네. 공개적으로 하든지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이걸 처음 이제 그 시작했는데 네. 몰래 했어요 몰래. 그러게요. 우리가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다시 답습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저 당내에서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저 중앙선관위 말고 모바일 투표를 관리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논리를 피는 것 같은데 일반 회사 그런 거 하는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제가 이름을 얘기하긴 뭐하지만 네. 한국 아무개 아무개 이런 네. 회사가 있는데 네, 네. 거기가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맡겨도 결국은 여기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그런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한국 뭐뭐뭐 회사에다가 이걸 맡기고 네. 거기다 우리가 맡겨도 돼요. 네. 아무나 맡겨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비용을 보니까 비용도 우리가 하거나 거기가 하거나 다 3억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예. 그게 뭐가 힘들어서 맡기질 않고 위임을 해버립니까? 그러게요. 그 예, 예. 위탁을 하면 이제 문제가 그런 어떤 그 정보 데이터 업체가 하면 좋은데 이제 그 관리 감독을 중앙선관위에서 한다는 거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서 예. 예를 들어서 뭐 조작을 하거나 예. 그래도 이게 무슨 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로그 파일이나 이런 거를 지난번에도 보니까 공개를 안 했어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제가 네. 이제 그 당 대선 후보 네 경선 때 나와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네 그때 그 저 선관위가 네 그 이제 개표 결과 네. 개표 결과를 공개하겠다. 네. 뭐 누가 몇 등인지까지 다 공개하겠다. 누가 몇 퍼센트는 다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네. 세 명이 뭐 누군지도 모르지만 세 명만 보고 자기들끼리 보고 없앴다는 거입니다. 그러니까요. 폐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예. 예. 그거... 당당하면 그걸 왜 폐기합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또 세 명은 뭡니까? 그 당시 이제 공관위원들이 막 7, 8명 이상 있었을 텐데. 네. 왜 그 사람들 다 같이 안 보고. 예. 일부 세 명만 보고 그것도 폐기해버리냐, 이 말이죠. 그러게요. 이거는 공정성을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쳐라. 똑같은 네. 실수를 다시 하지 말고 고쳐라. 네. 제가 정치적 실패했을 때 내가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하고 약속하고 네. 사과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과도 여러 번 하셨죠. 제가 기억하는 거. 그래서 네. 이미 한번 잘못된 것을 확인된 것을 왜 똑같이 반복하느냐.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걸 반드시 바로 고쳐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아마 국민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오늘도 가서 경북에 있는 분들 만났는데 네. 그거 중앙선관위 맡긴 게 맞습니까? 또 묻더라고요. 네. 맞다고 그러니까 그냥 황당해해요. 어떻게 네. 거기다가 맡기냐. 아니 맡기기로 결정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여지가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네.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맡긴 거는 처리하면 되거든요. 취소하면. 그렇죠. 아직 날짜가 네, 많으니까. 저희는 지금 네.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고 처리하라고. 네.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경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요. 예, 예. 그리고 그, 뭡니까, 모바일 투표로 하면, 이제 그 로그 파일을 그걸 다 나중에 공개하는 거, 그리고 예. 어디다가 공개한다는 거, 이걸 원칙을 세워놓고 클리어하게 해야지, 지난번처럼 그렇게 뚝딱뚝딱 뭐, 몇 사람이 보고 없애고 이러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이번에는. 예. 그러니까 이걸 뭐, 실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뭐, 네. 아니면 뭐, 그냥,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 여러 잡음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준석이 하던 네. 그 선거관리 시스템에서 그걸 공개하겠다고 약속까지 했거든요. 책임자가. 그러니까요. 예. 뭐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약속까지 했어요. 예. 그 자료를 공개하겠다. 뭐 순위도 다 발표하겠다. 그러놓고서는 제가 몇 등인지 지금도 몰라요. 얼마나 얻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깜깜이 선거 관리 해놓고서 지금 다시 그런 중앙선관위원회에 맡긴다. 아이고 안 되죠, 안 되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지금, 잘못된 결정입니다. 예, 1차 컷오프가 이제 우선 관건일 텐데
우리 황교안 대표님이 컷오프에는 뭐 들어갈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네. 4위일 때 네. 4위일 때 네. 저를 보도에서 빼고 아하. 제보다 더 밑에 있는 사람을 그 네 명 중에 하나로 집어넣어서 사진을 보도한 게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내가 4위인데 4위는 뒤로 빼버리고 아예 그 사진도 안 내보내고 네. 1, 2, 3 플러스 다른 사람 나보다 또 떨어져 있는 이 사람을 내려서 1, 2, 3, 4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뭐냐면 4명을 뽑더라도 너는 안 된다. 이런 암시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저 차고 치고 올라가니까 네. 올라 차가 개수되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네. 뭐 지지율이 7.2% 네. 어쨌거나 하여튼 뭐 여론조사 지지율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죠 올라가니까 이제는 3명으로 줄이겠다. 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3명만 컷오프에 통과시키겠다. 그러면 3명 시키고 그다음에 얼마 며칠 뒤에 또 결선 투표 2명하고 그럴 그런 걸 뭐 하라 합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최소한 4명은 4명 5명은 되는 것이 정상인데 네. 이거 3명 얘기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본 거거든요. 네. 국민들이 분노하고 이래하니까 다시 4명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건 너무 정말 치사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아마 제가 지지율 자체가 또 두 분이 이제 출마 안 하기로 하고 이래서 하니까 네. 지지율 자체가 아마 3위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이제는 또 어떻게 하는지 뭐 저 사실은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저를 잘라낼 생각을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예. 아니 워낙에 지금 저 상상 못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예. 저는 믿을 게 결국은 국민밖에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황교안 대표를 이렇게 잘라내려고 하는 건 혹시 그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시니까 이번에도 또 부정선거를 경선 토론이라든가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저를 무서워하는 세력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북한. 북한. 네. 간첩들 내보내가지고 저를 폐망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둘째는 불법 부정을 하는 자. 네. 제가 검찰에 있으면서 불법 부정을 처단하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네. 그 중에도 이제 제가 공안부에 있으면서 부정 선거를 계속 다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저를 불편해하는 거죠. 제가 네. 지난번 이제 그 우리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와가지고 네. 부정 선거 얘기를 했어요. 쭉. 네. 그런데 네. 제가 공개적으로 다 했거든요. 네. 제가 말 잘못한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팩트 체크에서 걸린 것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국민들에게 보고한 거죠. 네. 그거를 이유로 만약에 제가 당대표 출마할 때도 또 불이익을 준다면 이건 정말 국민 폭동 일어날 겁니다. 네. 예. 그저 지금 나경원 전 대표의 불출마로 인해서 나심이 그 나경원을 지지했던 그 투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지금 관심사인데 나경원 전 대표하고 황교안 대표 시절에 원내대표 당대표로 투톱이었는데 지금 불출마한 다음에 뭐 전화통화라든가 만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네, 불출마한 바로 그날 네. 뭐 제가 이제 통화를 해서 아, 예. 위로하고 네. 당신은 우리 당의 정말 귀중한 자산이다. 네. 이게 뭐 끝이 아니다. 앞으로를 더 다시 준비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본인의 뭐 그냥 힘든 상황에서도 또 전화를 받고 대화를 나누고 어쨌든 많은 위로를 했고 네. 또 흔들지 말라고 또 당부도 했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당 대표 시절에 당 원내 대표로서 네. 뭐 누가 뭐라고 해도 하여튼 저 어려운 당을 되살려내고 뭐 처음에 제가 당에 들어올 때 네. 우리 당 지지율이 뭐 10%도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단기간 내에 20% 이상으로 막 끌어올리고 그럴 때 같이 했던 파트너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큰 일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뭔가 그 지지 선언 같은 거 이런 거는 나올까요? 나경원 전 대표한테 거기도 오래 정치한 사람이고 네.
또 여기저기 걸려 있는 게 많으니까 아. 누구를 지지한다는 선언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아, 끝까지 누구든지. 아, 예. 네, 그러나 하여튼 뜻이 누구하고 맞는가에 따라서 그 지지 세력들이 움직이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도 뭐 많은 그 반응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달 2월 2일 날 뭐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생일 축하 행사 하신다고 그런 기사가 났는데. 예, 예, 맞습니다. 아, 네. 2월 2일이 박근혜 대통령 네. 생신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 뭐 5년 가까이 구금 생활 하시면서 생신 상도 제대로 못 차리셨잖아요. 네. 이제 출소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해서 출소 후에 최초로 네. 이번 2월 2일 날 생신에 네.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네. 합니다. 아, 그럼 많은 분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반드시 조속한 시간 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완전 회복되기를 네.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저 통화라든가 만나신 적이 있나요? 출소 후에? 지난번 이제 윤 대통령 그 취임식에 네. 오셨어요. 예, 그렇죠. 대통령이. 네네. 저도 거기 갔었기 때문에 공식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려가서 네. 인사도 드리고 안부도 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때 이후로는 만나신 적이나 통화한 적이 없으신가요? 예, 그 뒤로는 다시 네. 뵌 일은 없습니다. 네, 다음 달 2일 날 그 생일 축하 행사하는 거를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전달은 했습니다. 아, 직접 통화는 안 되니까 네. 전달을 드렸고 박근혜 대통령도 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는 이걸 하나의 쇼로서가 아니라 네. 정말 국민들의 진정성을 힘드신 박근혜 대통령들에게 대통령께 보여드려야 된다 네.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최종 그 관건이 이제 결선 투표인데 결선 투표에는 황교안 대표님이 어떻게 올라가실 걸로 예상하세요? 아니면 연대 같은 거를 할까요? 대표님하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후보하고 어떤 뭐 연대, 왜 결선 투표 가면 어차피 떨어 결선 투표에 못 가는 사람하고 연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우리 이봉규 박사님께서 박사님이시니까. 아유, 아유, 저는. 예, 예측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 아닙니다. 근데 네. 이제 아마 네. 지금 제가 지금으로 현재로서 지지율이 뭐 3위인 것 같아요. 네. 뭐 이것도 뭐 자꾸 바뀌는 겁니다. 또 언제 또 네. 조작을 해가지고 저를 3위가 아니라 8등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네. 어쨌거나 이제 객관적으로는 이제 3위라고 한다면. 네. 그럼 뭐 누구하고 연대를 하겠습니까? 아하. 1위, 2위인데 네. 그분들하고 이제 연대를 한다는 것이 그럼 뭐 누구하고 연대를 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네. 아직 뭐 후보 등록도 안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최선을 다해서 네. 당원들의 선택을 아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며칠 전에요. 이봉규 TV에서 설문조사를 예. 했어요. 4일 전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국힘당 차기 당대표로 누가 좋은가 했는데 16만 명이 저 응해 주셨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응하셨네요. 네. 거기서 황교안 대표님이 2등 하셨는데요. 예, 예, 예. 예. 1등은 누구였습니까? 1등은 김기현. 예, 김기현 예, 예, 예. 후보가 58%로 1등이고 황교안 예. 대표님이 19%로 2등이고 예. 안철수가 12%로 3등이고요. 예, 예. 그렇게 일단 한 명은 넘었네요. 둘 중에 한 명은 넘었네요. 예, 근데 그건 이봉규 TV의 16만 명에 대한 설문조사였고요. 16만 명이면 일반 여론조사에서 조사하는 숫자보다 뭐 수십 배가 더 많은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봉규 TV는 뭐, 저 뭐 아시는 대로 좌파들이나 역선택은 없는 여기는 순전히 우파 분들이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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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예. 팩트에 맞는 평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이제, 만약 그렇다면 한 명 남았으니까. 예. 또 이렇게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당심의 선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 연대를 하신다면은 제일 가능성이 있는 분이 어떤 분하고 손잡을 수 있나요? 한겨레 대표님이?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안철수 대표하고 손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 거기는 뭐
민주당으로부터 시작됐고, 네.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고, 네. 또저 남해, 제가 뭐 뻐꾸기 얘기를 하는데, 남해알을 이제 되쳐냈고 자기 새끼 기르고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뻐꾸기 아닙니까? 예. 제가 그래서 그렇게 아직까지 검증이 안된 분, 뭐 물론 이제 잘못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네. 아직 그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남은 분한 분밖에 없네요. 김기현. 김기현하고는 같이 할수 있습니까? 근데 저가 이제 막 김기현 후보도 훌륭한 사람인데 네.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 아닙니까? 네.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 네. 그런 제 대표가 당을 끌어나가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윤심이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윤 대통령하고는 우리 한규한 대표님하고는 교감이 잘 될까요? 뭐 올해 같이 검찰에서 네.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아, 같이 그렇기 근무, 예. 때문에 얼마든지 길은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뭐, 최근에 뭐, 통화라든가 만나신 적은 있으신가요? 윤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 뭐 업무가 엄중한데 예. 개별적으로 만나기는 쉽지 아, 않겠죠. 예.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필요한 분들 이렇게 할 텐데 제가 뭐 검찰에서 또 많이 선배고 네. 그러니까 저뭐 당장 저보다는 또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고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윤심이 김기현 후보한테 실렸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그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그 당, 뭐지요, 또 후보 볼 때,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은 잘라버린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해요. 예. 컷오프 한다는 게그 말이거든요. 사람은 그렇죠. 컷오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을 그 동물 취급하거나 물건 취급하는 건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민심, 윤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우리가 누구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럴 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누구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어떻게 보면, 마음, 네. 거기에 우리의 마음 모아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뭐 바쁘시게 전국을 이제 뭐 이렇게 순회하시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차를 타고 가면서 말씀이 잘안 들려서 다시 여쭤보고 한 이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닙니다. 잘다 하여튼 들렸습니다. 우리 봉규 박사님께서 늘 정의, 공정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을 잘 알고 저도 또 그런 길을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뭐 이렇게 전국을 지금 뭐 당대표 나가신 분들이 다 바쁘시죠. 안철수와는 절대로 같이 못한다. 연합 나중에 이제 뭐 컷오프 돼서 이제 과반이 안 되면 이제 그 합종연횡을 할 텐데 안철수는 절대 할수 없다. 그렇다면은 김기현하고는 연합이 가능하다는 뉘앙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또뭐또 판가름이 되죠.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황교안 대표가 결승에 올라가면 2등을 해서 올라가면은 김기현과의 연합은 아니라 거기선 경쟁 구도가 되니까 이제 막 컷오프 3등이나 4등에서 올라가서 이제 결선에 못 올라가실 경우에는 안철수하고는 합치지 못하겠다. 김기현하고는 합칠 수 있다는 뉘앙스가 그렇게 들렸습니다. 아, 야, 이번에 전당대회 참,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하네요. 나경원 지지자들이 어디로 쏠릴 것인가? 야, 이거 예측, 지금 아직까지는 예측 못하거든요. 여기서 뭐 조금이라도 뭔가 신호가 나오면, 나경원 전 대표로부터 뭔가 신호가 나오면 그게 완전히 평지풍파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하리라고 황교안 대표 내다보네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정치는 생물이니까. 아이고 모르죠. 지켜보겠습니다. 아유 흥미진진하네요. 네, 마치겠습니다.